지도에서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. 지도에서는 등고선을 활용하여 땅의 높낮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등고선이란 실제 땅의 높이가 같은 곳을 연결하여 땅의 높낮이를 나타낸 선을 말합니다. 등고선을 활용하면 평면인 지도를 통해서 실제 지형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지도에서는 색깔로도 높낮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실제 땅의 색깔과는 달리 지도에서는 가장 낮은 곳을 초록색, 가장 높은 곳을 고동색으로 칠해 높낮이를 표현합니다.